오늘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7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무엇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온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백성. 자, 시온의 백성이 어떤 자이냐.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터전, 하나님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데 그 성산은 시온산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시온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온전한 시온산이 되어지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곳이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온 산에 보좌를 세우시고 터전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는 말은 즉 그 성산에 누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봉독한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가 버린 곳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은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갖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있는 거예요?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산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는 이 단어의 말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겠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것은 성산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산은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이 없는 것이에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산이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지나가고 애통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곡은 어떨 때 곡을 하고 애통은 어떨 때 애통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곡하고 애곡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함에도 애통도 하지 않고 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전이 그 성산에 있다는 이 말 하나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육체로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서 그의 성산이 되어지고 그의 보좌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문은 무엇이 예루살렘 성전문일까? 계시록 21장 아까 열었으니까 우리 바로 필 수 있죠.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성전의 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두 방백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두 방백. 그것이 14만 4천인으로 표현되고 있죠. 어느 지파가 얼마요? 어느 지파가 얼마요? 그걸 갖다 다 곱하니까 그 숫자가 똑같았어요. 만 2천씩 열둘이 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를 낳을 때 아내가 둘이었었어요.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이에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고 라헬은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아들을 더 많이 낳았고 사랑을 받는 자는 오히려 아들을 둘밖에 낳지 못하였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열두 방백, 열두 지파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곽에 열두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두 문이 열두 진주, 각 문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할 때 그 진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불순문들을 계속 제거하는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어진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케 되어졌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는데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전에 문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성이 우리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열두 지파가 가진 모든 땅덩어리보다 가장 사랑을 받는 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피바른 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다 라고 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라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성에 대해서 말할 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그 성전은 23절 말씀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해나 달 이런 세상에 빛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늘 그 말씀 안에서 걸음을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질지를 오늘 시편 87편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터전인 성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자보다 나는 시온의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의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크신 이의 그 영광과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져서 늘 어린 양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라합과 바벨론이 나와요.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모든 라합이나 바벨론이 시온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그 시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 그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사야서에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시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시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항상 그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똑같이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구원을 힘입게 되어지잖아요. 율법이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잊게 되는 거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소식을 듣는 거나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짐승의 피를 가져갔을 때 죄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힘입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나는 시온을 알아 나는 시온에서부터 나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기생인 라합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아스 여러분 잘 아시죠? 보아스는 룻과 함께 누구를 낳은 사람이에요? 오벳을 낳게 한 사람이에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통로가 기생 라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생은 어떤 자를 말해요? 호세아가 장가를 들 때 고멜과 장가를 들으라 그러는데 그 고멜가 음녀였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상 음녀예요. 이스라엘이 음녀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음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음녀들을 또 데려다가 선지자가 또 데려왔고 또 사사가 또 데려오고 또 회개시키게 하고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이 무엇으로 그 신부에게 장가를 든다 그러냐 하면 정의와 진실함과 공병 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과 짝하고 저것과 짝하는 이런 음녀 같은 우리 기생 같은 우리 지나가는 남자마다 함께 몸을 주고 잠자를 취하는 이와 같은 자처럼 살았던 이방인 그런 이방인에게 장가를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생 라합과 장가를 든 살몬이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의 혈통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았던 자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공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공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바벨론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낸 자입니다. 그들은 모르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안다라고 할 때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아니면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의 친족들을 버렸고 그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정탐자들을 감추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안다고 또 시온산을 안다고 말하나 그들은 그들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블레셋은 가나안 땅 안에서 생성된 가나안 족속이 커진 나라가 블레셋이 되죠. 두로와 구스 어떤 자들인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러면서 타락한 천사 사단에 대해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어떤 자인 거예요? 풍성하고 충족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가졌던 곳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두로를 이사야서 23장 4절에는 시돈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냐 하면 구로하지 못하였고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들이 생명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편 87편에 말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거기서 낫다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온에 속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간구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이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정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9절에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28절과 29절에 말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고 찬송을 받을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시온만이 찬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 바벨론이든 블레셋이든 두로든 시돈이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즉 무엇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났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났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도록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이나 구스나 이와 같은 시돈이나 이런 모든 나라가 아무리 바벨론이 왕성할지라도 그들은 다 멸망에 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만이 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친수라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온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가 안다. 뭐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십자가를 안다. 내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어디에 등록해?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데 그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 수를 세는데 몇 명이라고 센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온 얘기죠. 14만 4천인. 계속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러는데 흰옷을 입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셨죠.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옷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의미한다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서 이긴 자가 되어지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처럼 그 보좌가 우리 심령에 있고 우리가 그의 시온산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되어져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성전 문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만 2천 명씩인데 계시록 14장 1절과 우리 3절을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14장을 찾아서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온산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14만 4천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가 있더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가졌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고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마에 인쳐져서 예수란 이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예수요. 예수께 속한 교회요. 이런 자들이 바로 그 보좌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겨서 흰 옷을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14만 4천인만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누구예요?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자, 14만 4천인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이와 같이 노래하며 뛰어노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원, 이 근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라고 말해요. 생명수의 근원은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보좌가 있으니까 나는 무슨 근원을 가졌다? 생명의 근원.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성산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임의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제 가면서 하는 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그 시온산이 되시는 그 여호와의 전에 열심으로 특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가 우리를 가리키시는 단 한 번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가르치는 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 성산,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기름부음을 받고 그 기름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보좌가 임한 것이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은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것은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니까 그 보좌가 임한 것이라. 그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바로 그 보좌가 내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진 시온산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 거룩한 성도가 아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떻게 된 자들? 이긴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온전한 성산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가 되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과 공고가 새사슬에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흑암과 공고와 새사슬에 앉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어지셨고 그 성전은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의 성전이 되어져서 즐겁고 기뻐하며 숨추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짧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지 하지 마시고 보좌를 가진 성산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보좌를 가진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와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나무에 하나님과 및 어린애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나온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생명수를 나누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블레셋도 시돈도 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번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들도 돌아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참으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시온산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속량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이기심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긴 자가 되어지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14만 4천인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하여서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드러내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자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성전의 문이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찬란하게 빛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심케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않고 그 피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사온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시온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모신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어떤 기업보다
참으로 시온성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하신 주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마에 지존 자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전 문이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늘 성전에 문이 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14만 4천인에 속하게 하시고, 속량함을 받은 영혼들도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